열흘 정도 된 씨앗 모종입니다. 어제 밤에 이렇게 옮겨서 1차로 옮겨 심었습니다. 우리 집 블루베리. 날씨가 또 기차게 오네요. 통 상추 중간중간에 깻잎을 이렇게 1차 모종을 했습니다. 어제 대파도 마트에서 사온거 뿌리만 심어봤어요. 3개.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아주 심으려고 저기 씨앗 모종 좀 크면 심으려고 막 준비해놨어요. 여기는 상추. 가을 비가 오는 옥상. 두 번째 올리는 영상이죠. 아직 2단계입니다.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연장들. 재밌죠? 매웠죠? 근데 꼭, 보세요. 여기, 이게 꽃봉오리인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상추 모종박에 사장님께서 날라온 씨앗이라면서 주셨는데 뭐라고 예쁜 꽃나무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것은 저 예전에 도예미 수치로 작업 그 수업할 때 샘플로 만들어놨던 것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말랐어요. 지금 발 마사지. 지금 테크를 깔까? 잔디를 깔까? 고민하다. 일단 여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했는데, 그냥 발 마사지 가끔 올라와서 우리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삽목. 삽목해놓은 거 보여드릴까요? 삽목해놓은 지가 한 열흘? 비 오는 날은 열어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짠. 많죠? 나눔 할 거예요. 가까운 우리 선생님들하고. 비 오는 날 열어놔 볼까요? 나 힘들면 마를까봐. 마르면 안 된다고 하셔서. 밑에도 있어요. 밑에는 조금밖에 없어요. 열어놔보자.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바질. 이것도 씨앗 가게 사장님이 공짜로 주신. 예, 제가 옥상 텃밭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